이제 example B를 하지 말고 example C를 할 거야. 그러면 어디로 페이싱이 돼 있어? 저쪽 페이싱이지. Hello. 여기서 시작해야 돼. 이제 한다. 얘 질문 없어? example C? 첫 번째부터 질문이 많지. 어? 첫 번째부터 질문이 많은데, 뭐냐면은, 뒷다리가 이렇게 돼 있었잖아. 뒷다리가. 그거 뭐냐면은, 뭐, 이 방향 말해봐, 빨리. 뒷다리. 렉 제스처 배웠잖아. 렉트, 백, 다이애그널, 로우. 로. 그렇게 로우를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해야 돼. 레프트 백 다이애그널 로우인데, 어? 여기 이렇게 발이 이렇게 돼 있었잖아. 이게 뭐냐면은 발바닥 여기가 땅에 닿는 소리야. 이렇게. 그런데 여기 이렇게 이 표시 있었지. 이거는 저번에 그 온라인에서 수업했었지. 어? 컨스트럭션. 이게 how many degree야? 투? 아우 이쁘다. 투 디그리야. 그러니까 살짝 구부리면 돼. 다리를 살짝 구부려서 땅에 살짝 단다라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페이싱이 이쪽에 돼 갖고, 응? 그러면서 어디로 돌아? 클락와이즈? 얼마나? 원 half. 그래서 클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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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리어 하고 원 half를 클락와이즈로 서큘러 패스를 그리는 거야. 해봐, 시작. 에? 클리어, 업, 업, 클리어, 업, 업, 클리어, 업, 업. 그거 현대명에서 뭐라고 불러? 클리어, 업, 업, 클리어, 업, 업. 그럼 뭐라고 불러? 컨템포러리에서 뭐라고 불러? 클리어, 업, 업, 클리어, 업, 업. 그럼 뭐라고 불러? 띠띠띠. 니네 지금 현대명에서 그거 안 배워? 그럼 뭐라고 불러? 니네 이거 뭐라? 띠띠띠띠띠띠 뭐라고 불러? 컨텐츠 뭐라고 불러? 트리플 H라고 불러. 처음 들어봐? 트리플 해봐봐. 시작. 응. 트리플 H. 근데 빠빠 쳐보고 가라 그래서 딴딴딴 그게 난 거야. 트리플. 어?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지금 트리플 H야. 해봐. 시작. 이거 안 보고 그냥 해봐. 시작. 에? 그래. 딱딱. 씩씩하게 해. 형금. 왜, 뭐, 웃긴다, 야. 발가 이렇게 뒤로 갔나? 시작. 에? 트리플립 해봐. 시작. 하나, 둘, 셋. 자신있게. 자신있게. 그렇지. 한국말도 트리플립 잘해야 돼. 트리플립을 하면서 어디로 돌아? 응? 클락와이즈로. 원 half circular pattern을 그리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마지막에 up이 있지. up. 근데 여기는 턴사인이 있어. 그거 뭐냐면 제자리에서 반바퀴 돌으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가다가 딴딴딴 이렇게 반바퀴구나. 반바퀴 돌아서 방향을 바꾸라는 거야. 알았니? 그다음에는 clear up. 이것도 트리플릿이지. 그러니까 clear up, up, clear up, up, clear 하고서는 트리플릿을 어디로 돌아? 카운터 클락와이즈로 원 하프 서큘러 팻. 오케이? 그다음에 업은 왼쪽으로 그냥 제자리에서 도는 거야. 오케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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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시작할 거야. 네가 컨테이너 이거 여기서 시작하자. 시작. 트리플릿 트리플릿 클리어 돌고 돌고 또 앤드 어디야? 배꼽이 어디야? 배꼽이 어디야? 반바퀴 돌았으니까. 이봐. 이렇게 돼서 반바퀴를 돌았으니까, 끝나고 나면 여기가 반바퀴가 돼야지, 배꼽이. 다시. 시작.
있어. 라이닝 사이즈 센터가 여기 있어. 그러면 시작해. 따라. 원 줄어들면 안 돼. 원이 줄어드는구나. 얘야, 원이 줄어들지 말라고. 무슨 소리지 알아? 시작해. 원, 따라, 따라, 따, 따라, 따. 이렇게 돼야 된다. 너 자꾸 줄어들, 너 여기서 왔다 해봐. 오케이. 시작해.